지금 온기, 좋은 온기 들어오신다고 하시네. 지금 엄마가 힘들어도 좋은 온기가 들어오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러셔. 그리고 얘기할 곳이 없다 그래도 엄마 혼자 씩씩하게 잘 살아가라 그러시네. 울기 일보 직전이요, 엄마 사는 것이. 가족 수가 듣기 들어오네. 자식 있어요? 자식?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자식이 강하게 들어와서 저기 좀 써줘요. 아가야가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잖아. 빨리 하자 해.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안 나야지. 그래요. 아들도 힘들어하네.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는데 아들이. 공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고2라서. 연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연애. 엄청 이 좋아요. 여자를. 얘가. 누군지 알아요? 그 좋아하는 여성분. 몰라? 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죽고 못 사네요 지금. 청춘이요. 애기가 뭐 아직은 학생이고 미성년자지만 그래도 청춘이잖아. 우리 나이 때도 다 그랬잖아요. 엄청 좋아해. 열렬한 사랑을 구해한다 이거야. 근데 짝사랑이네. 짝사랑. 본인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지장이 있어요. 공부에 많이. 방송을 보네? 무슨 방송? 얘기가? 방송에다 이렇게 돈 써요, 얘기? 게임이요? 게임인지 뭔지 방송인지. 유튜브일 수도 있겠구나. 돈을 이렇게 자꾸 보내, 거기다가. 근데 그게 거기에 좋아하는 여자인데. 거기에. 이렇게 친구 수고 이게 아니야. 별풍선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별풍선이 저거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어찌 알아 그거를. 이놈 봐라. 엄마가 그걸 어찌 알아. 감으로. 감으로. 아니 그건 뭐 별풍선이 쏜지 그걸 어떻게 아니. 엄마도 쏴봤나 봐. 안 쏴봤어요? 있다는 건 아니까. 쏴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뭐 그건 넘어가고. 여하튼간 아기가 지금 그렇게 거기에서 너무 푹 빠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회원하게 할 수 있나요? 지가 깨쳐야지. 돈을 끊어야지. 돈을 끊으면 어쩔 거예요? 제가 안 주겠네요. 본인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수단을 끊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치? 거기다 뭐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말이라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단 끊으셔야 돼. 뭐 그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좀 끊으시는 게 좋아요. 좀 좋고 그래야지 애기가 좀 지금 제정신을 좀 돌아와.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공부에 지금 집중해야 될 나이니까.
그리고 용돈을 좀 넉넉하게 주셨다 그러네. 네. 좀 그래도 교통수단은 다녀야 되니까 밥 먹고 그것만 주고. 좀 많이 줄여주고 그렇다고 너무 아예 안 주지 말고 적당히 줘야지 애기금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유도 있게 해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그거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애기가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지 또 애기가 뭐에 관심사가 있는지 혼내키지 말고 유도리 있게 엄마가 칭찬도 해가면서 서포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거지만 크게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쓴맛보다는 단맛을 좀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엄마 건강수 뜨네. 좀 볼게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안 좋게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일 됐나? 열흘? 놀고 있어요. 거기 일했던 곳이 좀 모르겠어요. 본인 발수로다가 이렇게 안 좋게 해가지고. 네. 안 좋게 그만뒀어요. 좀 안 좋으시네 본인이. 그리고 방광이 안 좋아요. 방광. 방광 관리 잘해야 돼.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해요. 신장. 신장. 수술한데 있었어요 엄마?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애기 낳을 때 수술한 것 빼고는 없어요. 엄마가 지금 수술한 데 없다고 하니까는 내 수술할 그런 일이 좀 있는 거거든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만난 사람 없어요? 네. 남자가 뭐 있는데? 남사친에 있어서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남사친 있어요? 정말 친구인데. 아, 친구라도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남자친구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수술을 할 일이 있어요. 조금. 폭력적이죠. 그래서 수술을 했으니까 안 맞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여학은 조심해야 돼. 깜짝 놀랐어. 손에 그분의 살이 많거든요.
오지 마세요. 남편이 아니고요? 저 말고요. 어,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데? 남편이 아닌데? 응. 근데 조심하시라고. 왜요? 왜요? 그 남자 이름 적어줘 봐요. 제가 아는 남자는 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네. 또 만난 일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엊그제. 엊그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근데 뭔 남사친이요? 저는 안 좋아하니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 맞는 말인데, 제가 필요할 때만 만나요. 남녀 관계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것이요. 근데 뭐 여하건 저하건 남사친 뭐하건 이성으로 떠나서 다 보면은 인간수로 보면 이 사람은 손에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 만나지 말까요? 그냥 술만 먹는 친구인데? 너무 좋아해서. 본인은 그냥 술만 먹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 본인은. 아, 남편이 좋아야 되는데. 아닌가, 남사친이고 뭐 어쩌는 건. 남편이 있으면은 만나면 안 되지. 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있건 없건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은 만나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을 했어도 남편이 좋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요. 돈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편은 본인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저만 좋아요. 왜? 남편은 그러니까 아무런 미치겠어요.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고 제가 다 갚아도 제가 그 사람을 못 버려요. 지금 사주를 안 놓고 봐도 그렇게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관제수도 들었거든, 엄마. 내 후년. 내 후년에 관제수 들었으니까. 2023년에 관제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법정 소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말려 들어가요. 지금 이 사람. 아, 얘하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엮이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 사람. 뭐 술 먹고 지금까지 뭐 잘 지냈다 한들 앞으로는 조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남편분이랑은 잘 되기가 좀 힘들어요. 되게 어렵다 그러죠. 좀 힘들어. 그리고 술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랑. 술을 좀 먹지 말고 그래요. 술 먹으면 더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싸우게 되면 특히나 말 조심하는 게 좋고,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위험해. 위험해. 많이 위험해. 궁금한 거 있어요, 또? 제가 올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거 지금 바닥이라고 하셨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운이 좋게 들어왔고, 아까 직업을 봐줄게요.
보니까 우선은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지금 화경으로 보이는 게 무슨 카운터랑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게 보여요. 레스토랑인지 그렇게 일하는 게 보여요. 매니저인지 실장인지 그렇게 일하시는 게 보이고 그쪽으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취직을 한 다음에 창업을 본인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 사업을 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창업할 때는 그런 호텔, 펜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본인이 직접 차리시라고 펜션인지 호텔인지 그렇게 숙박업소 있죠. 너무 큰데? 사이즈가. 펜션이 크면 클 수 있죠. 그 전에는 요식업으로 좀 취업을 하셔야 돼. 요식업. 요식업 쪽을 좀 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펜션 이런 쪽으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그런 것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렇죠. 게스트하우스도 괜찮아요. 숙박업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크게 구입하면 뭐 10방, 20방 뭐 이런 거 아니고 간소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뭐 제주도나 아니면 여기 강원도나 이렇게 가면은 작게 하는 네네네. 게스트하우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괜찮거든요. 잘 맞아요. 그게 본인한테 1등 직업이다. 나중에는. 근데 그 전에 돈을 좀 모으셔야 되니까. 이 직업 쪽으로. 제가 돈이 좀 있겠어요,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인해서 관제수가 들어가면 돈이 이렇게 숭텅 부채가 생겨요. 본인 곳간이 이렇게 빠져갖고 부채가 생기거든요. 그거 아니면 부채 생길 일은 없다 그래요. 남편 때문에도 없고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부채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더 파이기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항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지금 남자를 만날 때가 아니니까는. 그럼 저는 앞으로 남자가 없나요? 그거 아니면 솔직히 남자 아니면은 돈이 이렇게 곳간이 많아야 돼요. 본인 사주에는. 근데 남자 돈이, 때문에 지금 남자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보는 눈을 이렇게 잘 기르셔야지. 그 남자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그러니까 아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인을 두고 혼자 살라고 말하기도 좀 저도 전달하는 입장이라 좀 그런데 여하건 간에 혼자서 잘 살아서 연애하면서 지내면 되잖아요. 물론 결혼해서 잘 살면요 좋겠지만 어쩌겠어요. 그 큰 틀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거는 변화시켜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타고난 사주팔자를 완전히 바꾼다 이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을 잘 못 꿨거든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양반은 생각이 없다니까. 그럼 그거를 떠나서 금전적인 것까지 계속 연결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끊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본인이 창업을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이 돼요. 그 정도로 잘 되나 봐요. 그렇죠. 금전수로다가. 그걸 하나 차리게 되면 이렇게 늘려가요, 본인이. 체인점처럼. 그렇죠. 그래서 늘려가고 본인이 사업 수완을 또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재미있어서 부동산까지 연결돼가지고 금전수가 이렇게 풍족하게 쌓여가요. 부자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크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전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인생을 잘 살라는 거예요. 운기는 좋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직장은 잘 그만두셨다 그래요. 발걸음이 거기가 안 좋게 떠왔고 아까 발이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 어디 사셔? 광주. 전라도 광주? 네네. 광주에 있다네. 광주 쪽에 사라고요? 좋은 데네요, 저한테는. 거기서 하래요. 거기서 취업을 먼저 하시고
창업은 그 주변으로다가 하셔야 돼. 그 안에 말고 다른 지방 거기 좋은 전라도 쪽에. 그렇죠. 그쪽 주변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창업 하실 때 다시 한번 털을 좀 잘 둘러보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뭐 여기 아니더라도 네네네. 잘하는 데 있으면 물어보시고 터 잡아서 하시는 게 좋아. 잘하실 거래. 그 집 주소 좀 적어줄래요? 저 아줌마랑요 잘하면 돈 많이 벌어요. 자기만 믿고 살으래요. 저 아줌마가 좋은 거 많이 먹고 있어요. 아줌마가 잘하면 저 아줌마가 이만큼 많이 줘요. 좋은 친구네요. 마음도 커요. 누구 이름으로 뵙으세요? 본인? 아니요. 전 남편. 전 남편? 응. 여기요. 여자 생겼니? 지금요? 엄마 여자 생겼어요?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네 지금. 근데 왼쪽은 좀 어두워요. 이쪽은 이렇게 양기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의미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가지고 딱 마치 무슨 남각 그 남극과 북극. 그렇죠. 똑똑하시네. 남극. 여기 북극처럼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집안이. 왜 그래요? 뭐 주택이 이어져 있으니까 햇빛 때는 좋고 건물이 있으면 어둡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운기 거기 이렇게 양기 운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현관 이렇게 열면은 가까이 오른쪽에 바로 있어요. 바로 왼쪽에는요? 왼쪽은 창문이에요. 창문이에요? 그리고 현관 앞에는 방이고 제가 현관 딱 열어서 왼쪽에 뭐가 있냐고? 창문이요. 창문? 네, 베란다 창문. 베란다 창문. 그게 햇빛이 완전히 들어오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현관문 열어서 뭐 왼쪽에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조금 터가 음기가 좀 많거든요.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네, 그 터 자체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소금을 좀 놔둬봐요. 소금. 소금을 좀 놔둬. 그럼 좀 나아서. 그리고 집에서. 이 집 근처에 있대요. 구할 때가 취업하는 자리. 아 그래요? 네. 이제 주택가인데? 주택가인데 그 동네로다가 동서남북이 있으면은 이 뭐 반경으로. 응, 반경으로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요 안에 한 요쯤에 있나 봐요. 요쯤에. 요쯤에 있대요. 이렇게. 그쪽으로 찾아보세요. 저는요, 이 사람을 포기를 못하겠거든요. 여자가 있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또 화가 나네요.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어떡하지?
얘가 자꾸 나를 속이니까. 그래도 지금 왕래를 하거든요. 떨어져 사는데도. 근데 다시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다시 인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죠. 여자가 있으니까 또. 나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이 엄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지금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여자가 있던 말든 제가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일에 먼저 치중을 생각을 해서 잘 사셔야 돼. 운기가 좋게 들어왔으니까 그 남사친은 정리를 하고. 네. 너무 조심하셔야 돼, 저분. 얘가 이제 내년에 고3이거든요. 네. 아들? 공부를 잘 안 해서. 그 딴 데 가 있는 정신 때문에 그럴까요? 바자회에서 돈을, 용돈을 줄였다. 잘하면 또 많이 줬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 저기 딱 빠져있었고, 방송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잘 될까요, 얘가? 그래도 못하는 편 아닌데, 잘하는 편인데. 아닌데. 엄마 기준에 만족을 못하는 거지. 아니에요, 못해요. 이 친구 똑똑해요. 똑똑한 친구예요. 머리가 비상하다고요. 근데 거기 코가 다 빠져있었어요, 지금. 엄마야가 만족을 너무 못한다. 욕심 많으시고. 아들 하나라서 욕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똑똑하고 아이가 잘해요. 알아서 잘할까요? 잘해요. 지금 거기에 홀딱 빠져서 그렇지 좀 관리만 잘 해주면, 애기 케어만 잘 해주면 잘해요. 똑똑해. 비상. 잘하는데 왜. 그리고 학교도 잘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요 지금 시기만 좀 잘 잡아주면. 잘 잡아주면 괜찮아요. 잘 들어가. 학교는 잘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네네. 너무 이렇게 구속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칭찬으로 구속해줘, 칭찬으로. 그 잘 안 되니까. 칭찬으로 구속해지면 날개도 달아가지고 학교 더 좋은 데 가지, 이렇게. 이 친구는 그런 친구야. 칭찬이 날개를 달아주는 친구. 이렇게 하시면 돼.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